이번 추석 연휴는 최대 5일을 쉴수 있었는데요. 긴 연휴 끝 복귀한 일상은 길거리에 질비한 쓰레기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겠습니다. 황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쌓인 쓰레기들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부터 쇼핑백 등의 생활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고, 미처 수거해 가지 못한 비닐 속의 쓰레기들은 계단 옆에 수북합니다. 연휴가 끝난 후에도 쓰레기와의 전쟁은 계속됩니다. 길거리 여기저기에 흩날리는 전단지에서부터 차량 옆으로 담을 쌓듯 버려진 쓰레기들까지 악취마저 풍기는 가운데 그 옆에 놓인 쓰레기통은 정작 텅빈채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버려진 이 쓰레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 쓰레기들로 인해 도시의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이렇게 치우는 손길조차 분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밤사이 버려진 쓰레기들로 가득한 거리에 수거 차량이 들어오고 환경미화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널브러진 쓰레기들을 치웁니다. 쓰레기통 전체를 한꺼번에 부어보기도 하고 일일이 손으로 분리해 치워보기도 하지만 단시간에 수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저희 다그레 명절 때는 이 골목 여기만 뿐이 아니고요. 저기 달마동도 그렇고 골목골목만 다그레. 시간이 오래 걸리지 평소보다 두 배, 세배 걸리. 막 갖다 버려요. 사람들이 인식이 그렇게 돼갖고. 연휴 기간 동안에만 대전시에 접수된 쓰레기 관련 생활 불편 민원은 총 26건. 그에 따라 총 66톤의 쓰레기를 치워냈지만 여전히 거리는 쓰레기들로 가득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전에 추석맞이 대청결 운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쓰레기 불법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중점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였고 시와 자치구를 중심으로 상황실 근무와 함께 기동 처리반 운영에 59개 반 107명을 투입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추석 연휴로 올해는 지난 25일 하루 동안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았지만 그 여파로 26일부터는 더 많은 쓰레기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실제 취재 차량을 타고 돌아본 시내 곳곳에도 즐거운 한가위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심심치 않게 방치된 쓰레기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잘 버리고 자잘한 분리수거해서 박스에 안 담아놓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제 마음 같이 안 되잖아요. 대전시에서는 오는 30일까지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빠른 수거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히면서도 제도적인 방안과 더불어 시민들 한명한 명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와 무단 투기 단속 강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생활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린다면 그곳은 금방 쓰레기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시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적치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9월 30일까지 주택가, 뒷골목, 공안지 등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수거할 계획입니다. 모두가 함께했던 즐거운 추석 연휴,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거리의 모습은 행복했던 연휴와 상반되며 모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CNB 뉴스 황주영입니다.